왜냐하면 이 통증은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내부 장기로 인한 연관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다 보면 어깨나 허리, 심하면 온몸까지 통증을 느끼는 경우 꽤나 많으시죠. 자, 보통의 경우는 뻐근한 느낌이 들면서 근육통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마사지를 해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뻐근한 느낌 없이 통증만 나타난다면 우리 몸에 다른 원인이 되는 질환은 없는지 의심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통증은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내부 장기로 인한 연관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연관통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부위, 그 해당 장기 부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아예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로 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연관통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어떤 장기가 아플 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연관통이 생기는지, 이것을 알고 계시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연관통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의 감각신경은 거꾸로 세워져 있는 나무처럼 뇌에서 한 줄기로 내려와서 전신으로 퍼지는 그런 신경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이 긴 감각신경들이 하나의 신경이 한 장기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신경이 뻗어나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장기와 그리고 피부까지 신체 각종 부위들을 다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연결 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어떤 다른 장기의 통증이 생겼는데 정말 아예 다른, 그렇지만 신경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연관통이에요. 이 연관통은 신체 여러 부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서 신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의 장기의 질병이 있는데 실제로는 통증이 피부나 근육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장기는 자극을 잘 받지 않지만 우리의 피부나 근육은 외부 자극에 자꾸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조금 더 인지하기 쉽고 그럼으로 인해서 혼동하기도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연관통에서 이렇게 듣고 나니까 방사통은 무엇인가? 방사통과 굉장히 비슷하진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드시죠. 그렇지만 방사통은 연관통과 큰 다른 점이 바로 질환이 발생한, 질병이 있는 그 부위 중심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통증이 발생한 부위와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같은 신경 분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달되거나 퍼지게 되는 과정인데요. 대표적으로 척추에 이상이 있을 때, 특히 허리 부분에 이상이 있을 때 발가락 끝까지 저리고 아프거나 목 디스크가 있을 때 손저림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방사통의 예로 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연관통은 어디에 생기게 될까요? 자, 연관통은 우리의 내부 장기와 감각신경을 공유하는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별로 나타나는 통증 부위와 증상이 다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의 목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폐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폐암이 있는 경우 이 목 부위에 통증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근데 폐암은 초기 증상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제 목에 통증이 있다 하면은 이미 좀 진행돼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목 부위에 연관통, 이 목 부위에 통증이 있다, 근육 마사지나 이런 스트레칭 같은 걸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다, 그리고 정말 통증이 있다, 뻐근함은 없고 통증만 있다, 그렇다면 폐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어깨를 한번 볼게요. 어깨에 통증이 나타난다 했을 때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왼쪽 어깨가 아프다,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달라요.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과연 우리의 어떤 장기에 병이 있는 걸까요? 자, 오른쪽은 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까지는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간이 오른쪽 윗배에 있죠.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간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연관통으로 오른쪽 어깨가 아플 수가 있고요. 범위는 오른쪽 어깨의 앞쪽부터 뒤쪽까지, 그리고 날개뼈 뒤까지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왼쪽 어깨 어떨까요? 자, 우리 왼쪽 어깨는 심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의 심장이 왼쪽에 있죠. 왼쪽 가슴팍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심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왼쪽 어깨부터 날개뼈, 그리고 심하게는 팔 안쪽부터 손가락, 새끼손가락까지 전체적으로 통증이 다 찌릿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넓은 부위까지 통증이 나타나죠. 이뿐만 아니라 날개뼈 사이 등 쪽에 통증이 나타나도 우리는 심장에
심장에 관련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오른쪽 어깨는 간, 왼쪽은 심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고요. 자, 이외에도 우리의 척추 왼편을 따라 생기는 통증의 경우에는 위나 십이지장의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흔하게는 궤양이 있을 수 있고 심하게는 암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하나는 이런 십이지장이나 위의 궤양 뭐 이 정도까진 괜찮으나, 이렇게 단순히 척추 왼편의 통증 정도가 아니라 척추를 쭉 따라서 꼬리뼈까지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그렇게 타고 내려오는 경우는 대동맥 박리증까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동맥 박리증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심한 흉통이 있거나 등 통증이 정말 꼬리뼈까지 타고 오면서 극심하게 있을 때, 이럴 때는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동맥이 파열되는 질환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정말로 즉사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대동맥 박리증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드문 경우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심근경색 이상의 극심한 통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매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이런 질환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뒤털이 부분에 통증이 있을 때, 특히 뒤털이 양쪽으로 통증이 있을 때는 콩팥이나 췌장의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는 신우신염이나 신장결석이 있을 수 있고, 요로결석부터 췌장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허리나 등 쪽의 통증 때문에 척추만 계속 치료하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초음파나 CT를 찍었더니 갑자기 췌장에 염증이나 췌장암이 발견되었다, 이런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연관통들이 있을 때는 우리 몸속에 그런 질환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내부 장기들은 우리 피부나 근육처럼 외부 자극에 민감하지가 않고 좀 둔감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이나 만성염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이 점점 더 둔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런데 통증이 발생했을 때 그냥 진통제만 계속 먹고 버티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하지만 이 통증은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이상이 생겼다, 이런 중요한 신호예요. 특히나 이 중에 연관통은 우리 몸속에 장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마냥 버티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이런 통증이 나타났을 때,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통증들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어깨가 아프거나 등허리가 아프거나 하면 정형외과부터 찾게 됩니다. 왜냐면 뼈에 문제가 있진 않는가, 뭐 이런 관절 문제인가, 이런 것부터 살펴보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찾아봤는데도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없다, 뼈나 관절에 이상이 없다, 그런데도 이유 없이 계속 아프고 뻐근함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뻐근함은 없이 정말 통증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 연관통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관통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연관통의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위들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질 경우에는 꼭 한 번씩은 연관통을 의심해 보시고요. 한 번쯤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사받아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K였습니다.